국민은행의 이슈가 궁금하다면 리브뉴스룸에서 만나요. 지금부터 다 함께 레고 레고. 대안이 살았다. 드디어 나왔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KB국민은행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아 대안이 살았다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통장은 통장 발급 건당 3,000원씩 기부금으로 적립해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안정과 장학 사업에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통장 앞표지에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독립운동 기념 사업인 대안이 살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래피티 아티스트 림볼트가 홍대 KB 청춘마루 외벽에 그린 독립영웅 11인의 미소를 담았습니다. 지난 15일 KB국민은행이 개최한 독립영웅 11인의 청춘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방문해서 대안이 살았다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대안이 살았다 통장 1, 2호 가입자가 되어 더욱 뜻깊었는데요. 모든 적립식 예금 상품 통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안이 살았다 통장. 신규는 물론 재발행도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애국심 플렉스 해보자고요. 고객의 소중한 자산, 우리가 지킨다. KB국민은행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미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은행권 유일한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은 KB국민은행이 왜? 굳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바꾸냐고요? 고객 자산에 대한 적극적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고객 자산 관리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KB는 고객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은행 보유 자산 리스크를 담당하는 전문 관리 부서로 이관하고 고객 자산의 유형별로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심의하는 의사결정 협의체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심의회와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협의회를 신설했는데요.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든든해지고 강해지는 KB국민은행의 리스크 관리 지켜봐주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KB금융그룹과 함께요.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연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호우피해 복구성금 모금을 실시하는데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성금 모금 시스템으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폰뱅킹을 이용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호우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KB금융그룹은 지난 6일 기부금 5억 원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성금 모금에 매칭 기부 방식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온정의 손길! KB금융그룹도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